안녕하세요. 임희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대리점 여행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대리점 여행사 매출하고 그 총괄 영업 대리점 있습니다. 거기 과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홀세일 여행사, 즉 도매상이라고 하죠. 도매 여행사, 대형 여행사, 무드투어나 하나투어 같은 대형 여행사로서 도매상의 역할을 하는 여행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행사들은 대리점이라는 유통 채널을 통해서 여행 상품을 판매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홀세일 여행사와 대리점 관계는 수수료가 오고 가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대리점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대리점은 여행 상품을 기획해서 판매하는 것은 아니고요. 모객 여행사인 홀세일 여행사로부터 상품을 받아서 고객을 모객하고 또 예약 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판매 대리를 하는 용역에 대해서 매출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홀세일 여행사한테 매출에 대한 대금을 받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 항공사의 대리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 항공사 본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보자면요. 이러한 대리점들은요, 항공사와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항공기 탑승권을 판매한다든지 예약 접수를 하고 또 좌석 배정과 같은 업무를 대행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고객으로부터 항공 대금을 받아가지고 이 항공사에 보내게 되는데요. 이 수수료를 별도로 이제 뭐 항공사에서 받는 게 아니라 업무 대행 수수료는 이 항공 대금을 보낼 때 판매 대금을 송금할 때 차감하고 송금하는 방식으로 정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이 대리점에 수수료에 대해서 10% 과세, 부가세 과세가 되는지 아니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살펴보자면요. 이러한 항공사 대리점의 수수료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왜냐면은요, 외국 항공사와 즉 외국 법인한테 우리가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이 용역 대가를 외국 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고 지급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부가세법상 영위세율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외국 항공사의 GSA, 즉 총괄 영업 대리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외국 항공사 총괄 영업 대리점이라는 것은 항공기 탑승권을 우리가 외국 항공사로부터 일괄로 매수해서 국내 여행사를 통해 가지고 일반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그런 대리점입니다. 그러면 국내 여행사를 통해서 일반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 여행사와의 또 거래가 있죠. 여행사에게 판매 수수료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사로부터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받게 되겠죠. 그러면 이 합승, 일단 항공권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영세율이란 뜻이 아닙니다. 매출 부가세가 물론 0이 된다는 면에서는 뭐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다른 개념이죠. 항공권을 매매하는 거래 자체가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영세율이 아닌 부가세 과세 제외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때 중요한 것이 우리는 매입세액이 있습니다. 여행사를 통해서 소비자한테 판매하기 때문에 이 여행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받는데 이것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탑승권 판매 대금 자체가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거래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거래 관련해서 수취한 매입 세금 계산서는 불공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GSA에서 주의할 점은 판매 대금은 부가세 과세 제외고 판매 수수료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리점 여행사의 개념과 또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사 재무 5분 특강의 임희수 세무사였습니다.